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캐커 PC 기초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로 텍스트 자막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 메뉴에 텍스트에서 텍스트 추가로 가시면 기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그냥 트랙에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위치시켜도 됩니다. 자, 그럼 기본 텍스트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텍스트 보시면은 여기 이 텍스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 편집할 때컷 편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클립의 앞뒤에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를 조절한다는 게이 보여지는 길이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분할 같은 걸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텍스트를 나눠서 다른 곳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텍스트를 컨트롤 C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4번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뭐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 텍스트라고 써 있는 곳에서 이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측에 이 텍스트라는 어떤 메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 기본 텍스트가 아니라 원하는 자막으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캡컷 PC라고 제가 지정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얀색이 주어지죠. 자, 글꼴 같은 거 보시면은 글꼴이 이제 서체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실 때 보시면 이 서체 폰트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유가 예, 아무거나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요것도 안에 뭐 저작권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주로 나눔 폰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글꼴 크기가 있는데 뭐 우측에서도 글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모니터에서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생기죠. 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마우스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렇게 회전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우측창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스타일 보시면은 B는 뭐 U, 밑줄, 요거는 기울기. 요거는 이제 우리 한글 하는 것처럼 한글이나 워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문자 간격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고요. 줄 간격은 이렇게 만일에 제가 캐커 PC라고 한 줄로 썼잖아요. 요거를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두 줄이 됩니다. 그러면 요줄 간격이 나눠진다는 거죠. 커지고 작아진다.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한글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전 설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번 줄게요. 자, 위치 크기 제가 설명드렸죠? 뭐, 우측에서도 확대. 네.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고, 위치 크기 회전 다할수 있습니다. 우측에서도. 근데 이거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크기나 위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전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균일한 크기 조정이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활성화된 상태인데 요거를 비활성화하시면은 너비와 크기를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도 이런 식이에요. 균일한 크기 조정을 활성화하면 확대, 즉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조절할 수 있다. 자, 불투명도는 뭐 투명도 하니까 요거는 그거 아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획 배경 글로우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을 주는 겁니다. 자, 획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른바 테두리가 생기는 겁니다. 글자의 그 색상도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배경 같은 거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글자의 배경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한 줄로 할게요. 자, 배경이 남기는 거 보이시죠? 자, 배경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꽉 차게 되는 거고, 자, 만일에 이렇게 제가 두 줄로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바뀌는 거죠. 자, 색상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불투명도에서는 이렇게 투명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둥근 직사각형, 이거 뭐, 네모가 아니라 약간의 직사각형의 어떤 둥근 테두리를 주는 거고요. 높이, 이렇게. 너비, 이렇게. Y 오프셋, 네. 위치 조절하는 거고요. X 오프셋, 좌우 조절하는 거고. 자, 그리고 글로우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도 범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를 체크를 하면은 말 그대로 글자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 그림자 보이시죠? 아, 글로우를 한번 글로우를 한번 없애보고 그러면 잘 보일 거예요, 그림자가. 그리고 흐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는 높이가 그림자와 글자 사이의 거리를 조금 높일 수가 있죠. 자, 각도는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위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아래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었고 옆에 이제 말풍선이라고 있습니다. 말풍선은 재밌는 어떤 뭐 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배경을 한번 없애 볼게요. 배경을 없애 보면 좀 재미 어더잘 나타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말풍선 안에 집어넣는 거죠. 네, 말풍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캡컷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재밌는 템플릿 같은 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편집 효과로 가시면은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색깔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줄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공짜입니다. 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 효과에서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에서 편집 효과도 줄수 있는데 옆에 좌측에서도 기본적으로 편집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편집 효과랑 우측에 있는 편집 효과랑 같은 분위기다, 같은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내가 쓴 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에 가져다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편집 효과를 갖고 오면 우측에서 마음대로, 이제 여기 우측에서 수정만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뭐 우측에서 주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제공하는, 자막에 했던 디자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편집 효과 말고 텍스트 템플릿이 있습니다. 텍스트 템플릿. 요거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 뭐 애니메이션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긁어와서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에서 요렇게 이름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내리시면은 여기서 글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수정할 수 있고요.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진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글자, 뭐 색깔을 원하시는 대로 우측에서 조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디자인을 주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걸 갖고 와서 역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은 여기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여기서 그냥 이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그줄 간격을 조금 넓히시거나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 글꼴도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다른 걸안 하고 그냥 수정만 했는데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만 해보세요. 갖고 와서 수정만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트로 같은 화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영상 놓고 텍스트 템플릿만 갖고 와서 이렇게 재생 뭐 수정만 하시면 원하는 글자 수정하시고 글꼴만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재밌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텍스트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넣는 거랑 그리고 자막 텍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팁 같은 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